자, 보시면 여식신대사. 식신이 뭐예요? 칠살을 데리고 있는 경우죠. 요거는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살. 칠살이 봉 만났어요. 뭐를? 식재를 만났다. 식신의 극재를 보았다. 모학,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식신대살이나 살봉 식재. 똑같은 얘기죠. 식신이 칠살을 데리고 있다. 그런 경우에,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투제, 위해. 재성이 투출되면 해롭다. 그러면 재능 파격녀라. 그러면 재능이 깨진다. 왜 그러냐? 자, 칠살은 흉신이에요, 아니에요? 흉신이에요. 칠살은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해야죠. 누가 제압을 해요? 식신이 제압을 해요. 식신이나 상관이 그래서 제압을 해요. 이렇게. 또는 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재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재성이 나타나면 여기 안 되고 식생재. 식신은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은 살을 생해주고 생생 구조로 가버리면 돼요. 칠살이 더 난폭해지는 거죠. 칠살은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활동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식신이 칠살을 만나면 바로 극제를 할수 있는데 재성을 중간에 와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통관하다시피 가운데 껴가지고 통로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생생구조로. 그러면 재성이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예요. 투제 위해 재성이 투출되어 있으면 해로움이 된다. 재능 파격. 재능이 격이 깨졌다. 그 말이죠. 자, 춘목 볼까요? 춘목이면 자, 갑목이 뭐죠? 인월이라고 할게요. 자, 인월이나 또는 뭐죠? 묘월. 자, 이렇게 있을 때 화가 있어요. 병화가 왕하다. 그러면 뭐죠?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인목이 생지면서 목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왕하죠. 춘목은 화가 왕하다. 그런데 견관. 관을 보게 되면 끌어안다. 관이 뭐죠? 경금에게 있어서 뭐예요? 신금이 관이죠. 그러면 신금하고 병화가 어때요? 물론 병신압수로 하긴 하는데, 어때요? 관이 깨져버리죠. 관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관능 파격야라. 관성이 깨뜨려져 버린 거죠. 관은 능이 깨뜨릴 수가 있다. 그쵸?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살봉시제 얘기 나오네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식신제살이나. 자, 칠살이 식신의 극제를 받는데, 자, 칠살이 식신의 극을 받는데, 이때 투인, 인성이 나타나요. 인성이 나타나면 뭐요? 인극식으로 뭐요? 요거를 깨버리죠. 그러면 칠살이 살아나죠. 그렇죠? 그러면, 투인하면 무공. 그 공헌하는 바가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인능 파격. 이럴 때는 인성이 격을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인극식으로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왕생관. 자, 재성은 관을 생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왕하면 좋아요. 그러면 관도 왕해지니까. 그런데 노식. 즉, 자, 만약에 여기에, 식신이 여기 노출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는 식이 관을 깨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뭐다? 즉잡, 섞여있다 그 말이죠. 섞여있게 된다. 잡하게 된다. 섞여있게 된다. 식능 파격야라. 만약에 식이 여쪽에가 있지 않고 여쪽에가 식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뭐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식신은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지만 식신은 뭐요? 관을 극을 해버리죠. 이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가 그랬어? 앞에서 뭐라고 했죠? 지위. 지위가 중요하죠. 자리, 배치. 이런 게 중요하다.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게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식신 대살. 식신이 칠살을 데리고 있는 경우, 동반하는 경우. 이식재. 식신이 재살.
식신이 질살, 질살을 제압해 주는 것을 위용야라, 용신으로 삼는다. 결국 뭐예요? 식신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식신 대살은 식신이 살을, 질살을 제압해 주니까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견제, 즉, 재성을 보는 즉, 식생재당 살위 파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식, 그 다음에 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극을 해서 이거를 눌러주니까, 이걸 눌러주니까, 좋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재성이 나타났어요. 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생재, 재생살, 생생구조로 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재와 살이 모이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재와 살이 이렇게 모여서, 이 깡패한테 자금줄 되는 거죠. 재성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자라고 그랬죠. 당. 무리당자. 무리를 이루어요. 깡패하고, 돈줄하고, 같이 무리 지어서 놀아요. 재당살. 그렇죠? 재당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 혼자 있을 때는 칠살을 눌러줘서 칠살을 눌러줬는데 재성이 와가지고 재성이 식신의 돈을 뺏어다가 돈을 키워서 칠살을 오히려 생겨주니까, 뭐야? 눌러줘야 될 애를 너무 키워주니까 어떻게? 오히려 격이 팍격.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약. 만약에 불대살. 자, 칠살을 데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칠살이 없다. 그러면, 칠살이 없다고 하면, 이걸, 자, 요거가 없다고 하면, 칠살이 없다고 하면, 즉, 식신격, 희견제. 자, 식신은 뭐죠? 재성을 보는 걸 좋아해요. 식생제로 재물을 키워주니까. 근데 살은 뭐예요? 나쁜 거기 때문에 재성살로, 재성이 살을 도와주기 때문에, 살이 있을 때는 식생제 재생살로 가면 안 되는데, 칠살이 없다고 하면 그냥 식신과 재성이었으면 돼요. 식생제로 재물을 키워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많이 버니까 좋죠? 그런 경우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목화왕. 자, 갑목이나 또는 을목이 인호라든가 묘월에 왕하면, 그런데 화가 또는 정화가 나타나면 목생화를 받기 때문에 왕해지죠. 춘목화왕. 춘목화 이렇게 있는 걸 뭐라고 우리가 목화통명이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위 목화상관. 자, 목화상관이 된다. 갑목이 병하면 식신이고 갑목이 정하면 상관이고 을목이 병하면 상관이죠. 그래서 위 목화상관이 된다. 그러면 상관은 자, 견관파격. 상관은 뭐예요? 관을 깨죠. 자, 식신이라든가, 상관 뭘 깨요? 극을 하죠. 뭐를? 관이나 칠살을 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이 뭐냐면, 갑목의 관은 뭐죠? 신금이죠. 또는 을목의 관은 경금이죠. 자, 이런 게 있을 때,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으면 화극금으로, 자, 이게 화고, 이건 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버리죠. 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견관 파격. 관을 보면 깨진다. 왜?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상관이 됐으니까. 봉살식재. 똑같은 지금 여기서 식신대사라고 봉제식재 얘기했죠. 아, 살봉식재.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칠살이 식신을 만나서 극을 받고 있어요. 제압을 하고 있어요. 제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견인, 탈식. 자, 인성이 여기에 나타나면, 자, 인성이 나타나면 인극식이 되죠. 그래서 식신을 깨버려요. 식신을 깨버리고, 식신을 깨버리니까 뭐예요? 살을 제압을 안 해주죠. 견인, 탈식. 인성을 보게 돼서 탈식. 식신을 약탈해 가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왕 생관. 아,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재성과 재가 왕한데 관이 또 생겨져요. 재왕생관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왕한 거죠. 그럴 경우에 견식. 식을 보게 되면 식견식 즉 상극관이라. 여기서 뭐가 있다? 상관을 보거나 식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요것이 그그려보죠. 관을 깨버리죠. 자, 식신상관이 앞에 이걸 생겨주면 괜찮은데, 식신이나 상관이 그걸 관을 바로 깨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성이, 이쪽이가 인성이 있으면 괜찮겠죠. 식신하고 식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성이 관, 칠살의 기운을 솔기시켜주면 좋죠. 오히려 식신과 인성이 같이 칠살의 기운을 눌러주니까 좋게 볼수 있는데, 인성이 이 식신 옆에 있어서 식신을 극해버리면 역시 관이 깨지는 거죠. 아니, 이 격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즉 상극 관성 병계 파격 아울러서 모두가 이 격이 깨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격이 깨지지 않겠냐는 것은 좋게 작용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깨져버린 거고, 이 꺼려 하는 것을 제거해주면 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이 다 나오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